카카오티 대리운전에서 콜마너 프로그램을 인수했고, 카카오티 대리운전, 카카오 모빌리티와 1577 코리아 드라이브 회사가 합작 법인을 세워서 K드라이브에서 콜마너 프로그램에 콜이 올라오는데, 대부분의 대리운전 프로그램이 콜 수락 위치가 오른쪽, 그리고 왼쪽이 거부 또는 닫기 이렇게 돼 있죠. 앱의 통일성, 카카오티 대리운전 프로그램, 티맵 안심대리 프로그램, 콜마너 프로그램, 이렇게 오른쪽이 콜 수락 동일성으로 돼 있으면 대리기사분들이 훨씬 사용하기 편리하지요. 콜마너 프로그램이 오늘 업데이트돼서 UI, UX가 좀 바뀌었네요. 앱 사용자 환경 UI, UX. 제가 콜마너의 초창기부터 계속 건의를 했죠. 설정해 보면 오른손잡이가 80%, 왼손잡이가 20%. 그리고 대리운전 프로그램 앱 사용의 통일성. 오른쪽이 콜 수락, 왼쪽이 닫기 거부, 취소. 이렇게 되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됐네요. 설정에서 오른쪽이 수락, 왼쪽이 취소.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가끔 콜마너만 수락과 취소가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서 0.00001초 순간적으로 눌러야 되는데, 수락한다는 게 취소를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설정에서 취소, 수락 같은 방향이라서 헷갈리지 않아서 좋네요. 콜마너 프로그램 콜 수락과 거부, 취소, 위치 변경하는 거는 콜마너 프로그램 오른쪽 제일 위에 메뉴 설정 수락 취소 버튼 위치 변경 콜마너 프로그램 오른쪽 수락 왼쪽 취소로 이렇게 설정해서 바꿨고요. 그리고 경유가 있는 콜은 계속 이렇게 왼쪽으로 쭉 흘러가서 경유를 잘볼수 없어서, 그것도 경유 이렇게 글 흘러가지 말고 한 번에 쫙 보이게 해달라. 이것도 같이 건의했는데 같이 잘 적용됐네요. 우선은 이렇게 콜카드를 열었을 때 글씨가 길면 왼쪽으로 쫙 흘러가지 않아서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와서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리한 건데 잘 적용이 돼서 이제 콜 보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확 눈에 들어와야 바로 콜 잡죠.
얼마나 고객센터에 전화와 이메일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대리기사분들이 사용하게 편하게 적용이 되니까 저도 사용하기 편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 세상을 바꾸는 힘, 함께하면 더 빨리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함께 노력해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항상 돈 많이 버세요.